예, 안녕하세요, 디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K65 특집이죠. 텐키리스. 자, 오늘은 PPS 키캡을 한번 제가 여기다 한번 이제 씌워보려고 합니다. PPS 키캡은 제가 여기 블랙 위도우에 있는 거를 여기다 씌울 거예요. 얘는 이제 안 쓸 겁니다. 야, 버려. 진짜 이거. 야, CNAPS 때문에 열받아서 못 쓰겠다. 진짜 거짓말 치고. 이거 키보드는 정말 좋은 키보드인데, 야, CNAPS 매크로랑 이게 LED가 잘 안 먹어가지고, 제가 이제 커세를 쓰려고 하는 이유는, 1편에서 보죠, 여러분. 저 PC랑 다 연동해서 다크코어랑 쓰려고, 한마디로 이제 커세어 K65를 제가 12만이나 들어가지고, 풀 윤활을 해가지고, 괴물 키보드로 만들어버렸죠. 근데, PPS 키캡이 여러분, 얘네들은 축방향이 정방향 아닙니다. 축방향이 정방향이 아니라가지고, 이게 보통 반대로 코피 했어야지 완벽하게 얘가 호환이 되거든요. 왜냐면, 얘는 키캡 덤핑 여러분, 체리 프로파일 키캡입니다. OEM 키캡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낫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까지는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요 밑에 배열들에서 조금 간섭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심하면 그냥 써도 되지만, 너무 심하면 그냥 못 쓰겠죠. 근데 얘도 간섭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끼어나긴 끼어놨는데. 그래서 보시면, 소리가 들리시죠? 요기까지는 괜찮은데, 얘네들은 이 스페이스랑 엔트랑 완전 호환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실리콘 링을 중간에다 끼워놔가지고 높이를 조금 높인 다음에 끼워놓은 거예요. 아니면 얘가 들어가서 나오질 않습니다. 소리도 이상하죠? 원래 이런 소리가 나야 되거든? 그리고 얘는 흡음재 작업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소리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좀 통울림이 있죠? 근데 얘는 흡음재 작업이랑 풀륜이 다 된 제품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레이저 요 황추 이게 적축 계열이잖아요. 여기 얘도 만약에 풀륜을 하면 얘처럼 되나요? 근데 얘가 얘만큼 타격감이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얘는 왜냐면 요 위에 메탈 프레임이 이게 메탈이잖아. 그래서 도마 썰듯이 이런 식으로 따다닥닥 치면 조금 이제 묵직하면서 조금은 뭐 그런 따다닥닥한 도마 썰은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가 플라스틱에다가 안쪽도 메탈 이제 상판 있긴 하지만 얘만큼 느낌이 안 나요, 여러분. 자, 쳐보는 결과.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제가 뭐 더 이상 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옮겨가지고 여기다 심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은 심은 다음에, 옮겨 심은 다음에 한번 느낌을 말씀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제가 다 끼웠습니다. 야, 우선은 다 끼워지네요. 근데 여러분, 요 밑에 이제 요 키 배열이 얘네들이 레이저랑 좀 다릅니다. 레이저는 이제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거든요. 근데 커세어는 또 얘가 원래 거가 되어 있고 여기 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페이스는 호환이 안 돼요. 스페이스는 안 맞더라고. 그래서 요렇게 밑에까지 다 끼우시려면 얘네들을 이제 PPS를 여러분 119키 사면 안 되고 136키인가? 한번 14만원짜리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 끼워져요. 아니면 밑에 배열은 포기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제가 이제 레터링지 작업을 한 겁니다. 레터링지 작업을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야, 금색깔 간지나죠? 이거 다 하는데 3시간 걸려요, 3시간. 다 붙이는데. 우선은 아주 그냥 끝장났습니다. 예쁘기는, 정말 예쁘죠, PPS. PPS는 여러분 금속 소리가 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쪽이 약간은 이제 레이저 제품은 호환이 안 돼가지고 제가 실리콘 링을 끼워가지고 해가지고 좀 이상한 소리가 났죠. 얘는 근데 실리콘 링은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오로지 그냥 키캡만 딱 꼽은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소리가 나요. 원래 이 소리가 나야 됩니다. 야, 이 도마 써는 소리, 이 도마 써는 소리에서 금속 소리가 더해진 게 환상의 PPS 조합. 요 밑에 키 배열이 조금 간섭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막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가지고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야, 근데 확실히 PBT보다는 여러분 엄청난 타격감을 줍니다. 정말 PPS 키캡 한번 써보시면 여러분 예쁘지 않습니다. 저도 얘만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체리 프로파일 키캡이 또 익숙해지면 여러분 일반 OEM은 또 높아서 또 안 쓰게 되더라고. 자, 우선은 궁금하시죠, 여러분. 우선 궁금한 거는 타건음이겠죠. 타건음 도대체 어떤 소리를 들려줄지, 어떤 타건감을 줄지 아주 궁금할 겁니다. 이 커세어에서 이걸 꼽을 줄 생각도 못했는데, 나는 솔직히 말하면. 자, 우선 여러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야, 우선은, 야, 정말 좋네요, 여러분. 아, 풀 윤활, 아, 커세요. 아, 근데 여러분, 이 조금 간섭이 조금 제가 칠 때는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불편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뭐 제가 노바터치를 쓰게 된 노바터치보다는 솔직히 타격감이나 그런 게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근데, 아, 정말 좋네요. 근데 아쉬운 게 이게 스페이스바가 정말 이제 FPS 이게 칠 때 느낌이 일품인데, 아, 이것도 지금 워낙 이제 윤활이 잘 돼가지고. 좋긴 좋죠. 이제 노바터치는 여러분 이게 완벽하게 호환이 되거든요. 보시면. 와, 이 소리가 진짜, 와, 엄청난데, 진짜. 아, 이걸 못 쓰는 게 참 안타깝네요, 진짜. 이거는 이제 무접점, 정정 용량, 풀 알루미늄 바디. 예. 아쉽죠. 아, 그래서 요렇게까지 스페이스가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아, 그래도 좋습니다. 이게 이제 한번 도마 쓰는 소리가 나야 되려면, 이렇게. 야, 이게 진짜 키보드 소리 실하냐, 근데, 이거? 야, 스테빌라이저 보세요, 여러분. 완전히 일반적인 키보드랑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FPS가 여러분, 이게, 금속 소리가 조금 나거든요. 그래서 그 맛에 치는 키캡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야, 윤활까지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진짜 정말 좋다, 근데. 야. 야, 정말 좋네요, 여러분. 요거 LED로 한번 봐야겠죠? 자, 여러분, LED는 이렇습니다. 끼워도 잘 보이죠? 제가 저번에 씌웠던 닌자 키캡이랑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끼워도, 이제, 잘 보입니다. 워낙 밝기가 이제 럭스 같은 경우에는 밝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자.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커세어 K65에 이제 풀 윤활한 거에다 FPS 키캡까지 끼워봤네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이제, FPS 키캡이 괜찮기는 한데, 이게 정방향 축이 아니라가지고, 그래도, 저는 PBT가 조금 더 난 것 같네요. 타격감이, 이제 칠 때. 이것도 조금 칠 때 맛이 조금 뭐 좋기야 하지만,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거 두 개 중에 스테카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뭐 이게 아까워서 이걸 쓰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그런 거 아니고서야 요 키보드에는 커세어 PBT 키캡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리뷰를 해봤네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메인 키보드로 쓰고 있는 키보드는 제가 딱 정한 게 있습니다. 뭐 쓸 거냐면, 이제, 커세어 K65랑요, 이제 레이저는 이제 신협수 때문에 우선 열받아서 다 안 쓸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진짜 여러분, 제가 강좌 녹화할 때는 이제 LED, 이제 퍼포먼스 때문에 강의 녹화할 때는 뭐 이런 이제 레이저 제품이나 커세어 제품을 쓰지 않은 진짜 실질적으로, 저 혼자 이 캠 안 키고 방송 안 하고 이제 작업할 때는 거의 이거 씁니다, 여러분. 거의 무접점. 이거 거의 이거 써요.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거의 이거 써.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 구해요. 구하려도 못 구합니다. 저 중고로 저 구했거든요. 중고로 풀 알루미늄이랑 이 위에 이제 키캡 다 빼고 자판만 제가 50만원 정도 샀습니다. 근데 이거 위에 보시면 이 키캡이 14만원 윤활하는데 한 10만원 정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죠. 근데 이거는 구하려도 못 구해요. 없어요 여러분. 재고가 아예 없습니다. 재고가 없을 분들 단종된지도 오래됐고 좀 희한한 키보드입니다. 노바터치가 쉽게 말해서 풀 알루미늄도 그렇고 저거를 보통 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제가 메인 키보드로 104키 키보드를 한 개 쓸 건데 그거는 아직 안 왔는데 그거는 리얼포스 RGB라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제가 키보드 공정장님한테 맡겨가지고 풀 윤활한 다음에 그거는 FPS 키 완전히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꼽은 다음에 그 키보드 104키 키보드는 그거를 메인으로 쓸 거고 그래서 총 이렇게 3개 키보드를 저는 보통 사용을 해요. 그 나머지는 솔직히 개인 취향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보시면 되지. 실질적 퍼포먼스는 거세어나 뭐 이런 게 낫지만 그래도 진짜 무접점 정전용 한번 여러분 써보시면 토플의 축은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근데 체리 쪽에서는 이 거세어 제품에다 말했지만 풀 윤활한 이 제품 야 정말 정말 좋습니다. 소리 보세요 여러분. 소리도 조용하죠. 소리도 조용하고 정말 좋네요. 풀 윤활한 여러분 꼭 하세요. 여유가 되시면 키보드 살 돈으로 그냥 하이엔드급 제품을 풀 윤활 맡기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훨씬 더 이득 같습니다. 진짜 완전히 그냥 아예 다른 키보드가 돼서 와버려요. 진짜 야 커세어 제품이 스테빌라이저가
이래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스테빌라이저 그렇고 축도 그렇고. 아 좋네요. 자 다음번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좋은 제품들이 있으면 풀 윤활해서 확실하게 어떤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리뷰는 아무래도 다크코어겠네요. 다크코어로 해서 얘랑 세트로 해가지고 제가 풀 컷에요 풀 세트 연동해가지고 컴퓨터랑 같이 해서 LED 효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좋다. 아 좋다. 그래 이제 메인 키보드는 너로